오죽한 세월 동안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노래 아침 이슬. 아침 이슬은 1971년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대표적인 민중가요로 김민기의 1971년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처음에는 앨범이 3,000장도 판매되지 못해 그대로 묻히는 것 같았지만 한 가수에 의해 아침 이슬은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같은 해 동일한 곡을 김민기가 편곡하여 양희은에게 곡을 줬는데 그녀가 이 곡을 부르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이었죠. 아침 이슬은 1975년 유신정부 긴급조치 구호에 의해 금지곡으로 선정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긴급조치 구호는 사회통념 위반, 근로풍토저하 등을 이유로 금지곡을 선정했던 박정희 정부 시대의 정책인데 유일하게 아침 이슬만큼은 금지곡 선정 근거가 없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금지곡 선정 이유는 태양이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른다는 가사가 불순하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 노래는 아이러니하게도 1971년 아름다운 노랫말로 건전가요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금지곡들은 선정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화 시대에 저항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당하곤 했습니다. 아침 이슬은 가사가 추상적이고 기우적이지만 억압과 해방의 뉘앙스가 느껴지고 선율도 거룩하고 엄숙합니다. 그 당시 폭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유신 정권층에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아침 이슬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100만 명의 군중들이 독재에 저항하며 함께 불렀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대 정신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외하고 봐도 음악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침 이슬은 국내의 아티스트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브리튼즈 갓 탤런트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폴 포츠가 한국 오케스트라단과 협업한 아침 이슬 공연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폴 포츠는 번안곡이 아닌 한국어 그대로 아침 이슬을 불러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아침 이슬은 굳이 한국어를 알고 듣지 않아도 멜로디가 아름답지만 가사의 뜻을 알게 되면 그 깊은 뜻과 아름다움에 더 감명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아침 이슬 탄생 50주년을 맞아 유럽 3개국에서 리사운드 코리안 팝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주유럽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리사운드 코리안 팝에는 박학기, 이은미, 박승화, 정동화, 알리, 함춘호 등 국내 실력파 보컬리스트 6명이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K-POP이 세계인의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한국 대중 음악의 다양한 흐름과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연으로 한국 대중 음악의 전통과 역사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문화원은 밝혔습니다. 공연은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순으로 순차적으로 열렸습니다. 행사에 출연한 한국 가수들은 상록수, 가을 편지 등 김민기의 노래를 재해석한 17곡을 비롯하여 각자의 대표곡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K-POP이 아닌 생소한 발라드나 민중가요 중심의 무대라는 것, 해외 팬들이 많은 아이돌이 아닌 국내를 위주로 활동하는 뮤지션이라는 것 때문에 흥행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첫 번째 공연부터 그 걱정은 날아갔습니다. 순회 공연의 서막이었던 벨기에 브뤼셀 라마들렌 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이미 공연 1시간 전부터 표가동이 났었고 2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에서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연은 7시 30분 프랑스 파리 시내의 르 카지노 드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르 카지노 드 파리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음악 공연장으로 무려 18세기인 1730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날 저녁 공연에서 수백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무대를 보며 벅찬 감격을 느끼며 한시도 눈길을 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한류의 중심이라고 불리울 만큼 프랑스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았지만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조차도 팬데믹 기간 동안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외 가수들의 공연이 허용되면서 맞이하게 된 귀한 한국 손님들은 한류 팬들에게는 사막의 단비와도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 마지막 피날레인 아침 이슬을 합창하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관객들 중에는 프랑스인들 외에도 파리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있었는데요. 공연장을 차지한 교민은 파리 한복판에서 아침 이슬을 기념한 대한민국 음악의 정수를 누릴 수 있어서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뿌듯하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순회 공연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공연이었던 독일 베를린 하이마트 앞에 노이킬른 극장에서 열린 공연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은 한국에게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파견온 1세대 광부들과 간호사분들, 유학생 등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한 향수와 관심이 유럽의 그 어떤 지역보다 각별한 곳입니다. 공연장을 찾은 주현욱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는 이번 공연이 다양한 한국의 전통과 대중문화를 두루 소개하는 자리가 더욱 많아지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동시에 교민들을 위로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이민의 역사를 담은 특별한 장소여서 그랬을까요? 이날 무대는 이전 공연들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독일 순회 공연에서는 특별 게스트로 독일 그립스 극단 배우 6명이 초청되어 한독 화합의 장을 만들었는데요. 극단 배우들은 그립스 극단의 창립자이자 유명 극작가 폴커 로드비가 독일어로 번안한 아침 이슬의 일절을 아카펠라 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베를린 공연은 아침 이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예정이었지만 여운에 젖은 관객들은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교민들과 독일인들이 한마음으로 아쉬워하며 한 번 더를 외치며 다시 불러냈고 결국 다시 나온 한국 뮤지션들은 노래 한 곡을 더 부르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럽을 뜨겁게 만든 한국의 대중가요 아침 이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침 이슬에 담긴 자유와 항쟁,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이 앞으로도 계승되길 바라겠습니다.